네네, 벌써 그네 번째 이제 노드 크롤러 강좌를 하게 됐네요. 예, 오늘부터는 이제 좀 복잡한 거를 해서 단순히 페이지만 딱 요청을 해서 그 HTML을 받아서 뭐 크롤링하는 그런 간단한 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의 인터랙션이 좀 필요한 그런 페이지를 오늘부터 크롤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찾은 게 unsplash.com. 이거는 제가 예제 만들기를 할때 추천을 받은 사이트인데, 이렇게 이미지들이 보이시죠? 예. 이미지들이 있는데, 여기 옆에 스크롤을, 이 부분, 예. 스크롤을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예. 스크롤을 내리면, 예. 스크롤이 갑자기 조금씩 올라가죠? 예. 스크롤을 내렸더니 스크롤이 올라가고, 네, 내리니까 올라가고. 자꾸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피니트 스크롤링, 무한 스크롤로 된 페이지거든요. 사람의 인지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그냥 사진을 이렇게 보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네. 그 사람이 이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백그라운드에서는 이제 조금씩 컨텐츠를 로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컨텐츠를 내려도 계속 더 컨텐츠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눈속임을 해주는 기법이 인피니트 스크롤링인데요. 이런 사이트를 크롤링할 때 문제점이 네, 처음에 이미지가 몇개 없어요. 처음에 이미지가 한 10개 정도 있으면 이 스크롤을 내려야만 스크롤을 내려야만 다음 컨텐츠가 불러와진다는 게이 사이트를 크롤링할 때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인피니트 스크롤링 페이지를 크롤링을 하면서 유용한 툴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포스트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죠. 포스트맨. 포스트맨. 이 프로그램이 어떤 때 좋냐면 이렇게 요청을 HTTP 요청을 원하는 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GET 요청, POST 요청, PUT 요청, PATCH DELETE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헤더도 막 자유롭게 넣어서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이거 제가 알기로 뭐 AP 테스트인가? 이거를 포스트맨에서 지원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보낼 때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예로 크롤링을 할때 포스트맨을 언제 쓰냐? 저희가 크롤링을 해야 될 대상인 페이지가 간단한지 복잡한지 그거를 판단할 때 주로 써요. 그래서 여기서 unsplash.com이죠. unsplash.com을 해서 send를 누르면 네. 이게 데이터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이 부분 이 여기 코드가 복잡하다고 복잡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 태그들이 파싱할 크롤링을 쉽게 할수 있는 모양인가 아닌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단순히 이 코드 태그들이 복잡하다고 복잡한 사이트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 좋은 점이 이렇게 HTML로도 나오지만 이 프리뷰 기능이 있어요. 프리뷰 기능. 프리뷰 기능으로 이렇게 사이트의 컨텐츠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미리 보기. 이렇게 미리 봤더니 분명히 이 사이트 똑같은 사이트거든요. 이 unsplash.com. 새로 고침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unsplash.com으로 요청을 보냈을 때는, 네, 전혀 딴판이죠? 텍스트는 똑같은 것 같은데 사진들이 하나도 없죠. 네, 사진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문제가 돼요. 사진들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저희가 이 엑시오스랑 7이오 조합으로, 크롤링을 시도했을 때 이미지 태그에 소스들이 하나도 안 들어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네, 여기 프리뷰에서 아무 컨텐츠가 없으면 실제로도 아무 컨텐츠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컨텐츠가 포스트맨으로 요청을 보냈을 때안 뜨면 아, 이
사이트는 복잡한 사이트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엑시오스랑 치리오 조합으로 크롤링하려는 생각은 포기하시고, 이제 퍼페티어나, 그런 헤드리스 브라우저들, 화면이 없는 브라우저들을 사용해서 크롤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이렇게, 어떤 크롤링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를 크롤링을 할 건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미지 다루는 법에 대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거 코드를 적극 재사용하면서 크롤링을 해볼게요. 신기하죠? 여기에서는 이미지들이 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냥 포스트맨으로 요청했을 땐 이미지가 하나도 안 나올 거야.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그거 있죠. 요즘 유행하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거를 사용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이 사이트 보니까 리액트로 만들었거든요. unsplash.com. 리액트로 만들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페이지가 로딩되고 나서 이미지를 자바스크립트가 따로 불러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포스트맨에서 프리뷰 화면이 바로 크롤러 보시 보는 화면인데 이렇게 리액트 같은 SPA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애들은 크롤러 보시 아무것도 컨텐츠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퍼페티어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언스플래시닷컴을 잠시만요. 네, 언스플래시닷컴을 한번 해보죠. 깔끔하게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코드가 제가 친 코드긴 하지만 자꾸 있으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깔끔하게 지우고 fs Axios, Puppeteer. 네, 이 정도만 남기고요. 이거를 항상 뼈대라고 생각하세요. 크롤링 할때 이런 식으로 뼈대를 갖추시고, 그 안에다가 하면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크롤링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예제들을 다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여기 page.evaluate 안에는 이제 그 윈도우랑 다큐먼트, 그러니까 DOM과 BOM을 쓸수 있죠. DOM, BOM.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DOM, DOM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를 켜서 엘레멘트 탭에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 거예요. 아이고, 길다. 네. 얘네가 그 이미지를 주로 다루는 사이트라서 소스셋이라는 특성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처음 입문자분들한테는 이 소스셋이라는 그 속성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자주 보기 힘든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셋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는 이미지는 항상 소스만 찾으시면 돼요. 소스 태그가 여기 있죠. 예, 소스 속성이 여기 있죠. src 여기. 이 소스셋은 그뭐 다른 해상도에서 보여줄 이미지들의 그 집합 이미지 주소를 다 저장해 놓은 거고 메인은 이 소스 부분이에요. 소스. 그래서 이 소스를 가져오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택자, 셀렉터로 이 이미지 태그를 찾으면 되겠죠.